자가 또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공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5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반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말씀 읽기 또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한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 가운데 또 말씀을 읽어가고 또 기도 시간들을 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아마 느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기가 잘 다져진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참된 자유 또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너끈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하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들 즉 식민지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또 그리고 피식민지인 백성들인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이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일이 당시의 로마 총독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해는 어떤 것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이나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그 불행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즉 인과응보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행을 당했으니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선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 이 말은 단정적인 부정의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즉 재난이나 불행의 사건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편견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지난날을 돌아보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뉘우치고 아 잘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내 삶을 완전히 통틀이체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정죄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이 있는데 잘못되었다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해 발걸음을 전환하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다가 잘못됐으니까 올바른 길로 이렇게 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가 가다가 잘못됐다면서 유턴하잖아요. 그래서 유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아 잘못된 길을 알고 거기서 유턴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유턴.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유턴이니까 유 당신이 턴 돌아서야 된다. 근데 그 당신을 옆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턴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턴을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 방향을 바꾸고 돌이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 어느 방향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켜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너무나 악한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본 뿌리가 있고 회개의 가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본 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지들은 회개할 목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지들보다
근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 뿌리가 잘 되어 있으면 가지들은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회개할 목록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들,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멀리 도망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즉 회개하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또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육체의 일에 대해서 확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22절부터 26절 말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여기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해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육체의 일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많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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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죄 목록을 가지고 낱낱이 다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단지 내가 죄를 없애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그 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지 내 노력으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의 죄가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더러우면 사탄이 멀리하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사탄이 친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표현하죠. 성경책이 더러우면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멀리 가버리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리고 사탄이 친구한다 이런 표현.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성경책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워지고 성경책을 가까이하면 죄가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죄가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기억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회개하기 위해서 막 찾아내잖아요.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지 하면서 막 찾아내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용서함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그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 안에 회개영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니까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제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가 적으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죄라도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안에 회개의 영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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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를 통한 은혜를 누려 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재난과 죄의 관계에 관한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 그리고 동쪽의 성벽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이곳을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 그러니까 망대는 뭐냐면 주변의 적이나 동적을 살피기 높이 세워놓은 곳이죠. 근데 그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명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또 전통적인 자신들의 이해온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뭔가 대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되면 아,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은 거구나 라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저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거부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만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임을 당한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보단 나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짓는 그 죄, 자범죄를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회개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우월감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지난주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닫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잘못에 대한 죄 목록을 적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그 죄들을 멀리하고 그 죄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